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는 제 연습실 대신에 이제 날씨도 좋고 여러분들께도 좀 새로운 배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집 뒤뜰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날씨도 굉장히 화창하고 바람도 솔솔 불어서 굉장히 좋네요. 원래는 이제 악기를 가지고 이제 더 이제 연습하는 방법이나 엑서사이즈를 이제 공유하는 영상을 만들 계획이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꼭 나와서, 그리고 또 제가 이 주제를 꼭 얘기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한번 기회를 잡아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이번 주 주제는 미국 명문 음대에 들어가는 방법을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으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자신의 비전을 뚜렷하게 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뭐 독일로 유학을 가든 미국을 유학을 가든 상관이 없어요. 이제 내 나침반을, 나의 정체성, 나의 커리어에 대한 나침반을 뚜렷하게 이미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내가 1년 뒤에는 무엇을 하고 싶나, 어디서, 그리고 5년 뒤에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10년 뒤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를 자세하게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뒤 같은 경우는 그냥 유학 생활을 그냥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뭐 어떤 도시, 어떤 선생님이랑 공부하고 있고, 어떤 석사 프로그램이나 학사 프로그램이나 박사 프로그램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지 다 뚜렷하게 상상을 하고, 5년 뒤에 뭐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커리어로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어떤 오케스트라, 정확하게 그냥 아무거나 그냥 오케스트라 치시겠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나는 적어도 이 레벨 오케스트라, 아니면은 뭐저 레벨 오케스트라를 이제,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자리, 그 자리가 안날 수도 있어요, 당연히. 하지만 그런 상상을 이미 미리 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아갈 방향을 뚜렷하게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10년 뒤는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뭐 10년 뒤에 나는 뭐 시카고 심포니에서 이제 4번 호른을 하고 싶다. 그럼 그리고 4번 호른을 하면서 나는 앨범도 만들고, 이제 그 시카고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이제 강사, 아니면은 정식 이제 교수로 또 학생을 가르치고 스튜디오를 만들고 싶다. 그런 상상이 이제 아주 뚜렷하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상상이 더 뚜렷할수록 학교 선정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매일매일 생활하는 모습에도 이제 올바른 태도를 지시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유럽으로 유학을 가든 미국으로 유학을 가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다른 사람들 다 유학 가니까 유학 가고, 다른 사람들이 다이 학교가 좋다고 하니까 이 학교에 원서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을 크게 가지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꿈이라는 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게 내가 원해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족의 문제가 있어서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또 찾아와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물론 이게 유연은 하긴 하지만, 항상 이런 생각을 아주 뚜렷하게 하고 있을수록 아까 말했듯이 이제 내 초점, 그리고 중심점이 항상 있는 것이죠, 내 스스로. 무엇을 하고, 내가 매일매일 연습을 할때 진짜 만약에 내가 시카고 4번 홀인 연주자가 될 거라면은, 그 4번 홀인 연주자는 어떻게 매일매일 연습을 할까? 어떤 연습을 할까? 어떻게 음악을 표현해낼까? 이런 것까지 다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해놔야 이제 당연히 유학을 갈 때는 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쉽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교를 선정하는 것인데요. 학교를 선정할 때도 굉장히 꼼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이제 뭐 브랜드 따지듯이 이제 명문 이름만 쫓아가지 말고, 그 정확하게 그 학교의 그 포커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놓으세요.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라이스, 제가 나온 이제 라이스 같은 경우는, 라이스는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이 제일 좋은 거로 이제 유명해요, 그 학교 자체가. 호른 스튜디오를 제외하고 그 이제 미국에서 음대에서도 이제 오케스트라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라이스와 줄리아드가 이제 제일 먼저 뜨죠. 그래서 이제 거기 지휘자 엄청나게 뛰어나요. 진짜 잘 가르쳐요. 그리고 단합도 잘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오케스트라 이제 리허설도 아주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진짜 만약 그 오케스트라 쪽으로 가고 싶다면은 진짜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자체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커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커티스 음악원 같은 경우는 거기는 물론 오케스트라도 좋고 하지만 거기는 더 유명한 것이 이제 여러 이제 유명한 인사들을 이제 이 커티스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전통도 제일 깊 이제 오래 가고 이제 또 어느 정도 이제 백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보다 이제 유명한 솔로이스트 마스터 클래스 아니면은 유명한 지휘자들 그리고 이렇게 다 모셔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또 개인에 대한 그런 집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다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또 하나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은 이제 악기마다 이제 다 좋은 학교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센 클라리넷 학교라고 생각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콜번이나 USC를 생각하죠. 왜냐면 거기서 가르치는 분 이제 예후다 길라드 굉장히 유명한 이제 클라리넷 선생님이에요. 진짜 그분들 제자들 아주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타악기 같은 경우는 뭐 템플 이제 아니면 보스턴 심포니에 계시는 이제 팀 제니스가 가르치시는 그런 이제 뭐 NEC나 이제 보스턴 대학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호른도 다 다르죠. 호른도 이제 물론 유명하게 이제 뭐 줄리아드, 노스웨스턴, 콜번, 커티스 그리고 라이스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 외에 이 다섯 개 학교 외에도 좋은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다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이스트맨 음대도 좋고 뭐 신시내티 음대도 좋고 이제 뭐 달레스에 있는 이제 뭐 남부 감리교회 이제 대학교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스스로 직접 이제 연구를 해봐야 돼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숙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런 학교에 이제 원서를 이제 학교를 고르면은 학교를 고를 때 꿈을 크게 가지세요. 지금 내 실력이 아우 나는 뭐 앤드류 베인 스튜디오에는 못 들어갈 것 같아. 콜버는 아마도 힘들 것 같은데 뭐 다른 학교 먼저 내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유학이라는 것이 내 나라를 떠나서 내가 알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서 남의 나라에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어마어마한 투자예요.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할 거면은 과감하게 큰 꿈을 가지세요. 그래서 이런 게 도전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미국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뭐 그냥 학교를 이렇게 고르는 그런 처지가 아니죠. 우리는 진짜 아까 말했듯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제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언어도 배우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고 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만약에 학교를 고른 후그 학교들의 이제 선생님과 직접 만나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콜번에 가고 싶다면 직접 LA를 가는 거고 만약에 이제 노스웨스턴 이제 게일 윌리엄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면은 시카고를 직접 가는 거고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약간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직접 그분들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객원으로 이제 아니면 투어를 나가신다거나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오거나 일본으로 가거나 대만으로 가거나 하면은 일단 어떻게든 돈을 모아가지고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직접 못갈 경우 이제 그 선생님들이 만약 오케스트라가 투어를 온다고 하면은 이제 그분들을 직접 찾아뵙는 거죠. 거기서 물론 그 오케스트라들이 이제 투어를 오거나 아니면 솔로이스트들이 이제 라르반 브라코비치 선생님처럼 솔로이스트가 이제 투어를 오거나 하면은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해요. 하지만 미리 연락을 하고 이메일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해서 이미 이제 좀 시간을 잡을 수 있다면은 분명히 그분들이 고려는 해볼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만약 그분들이 와서 마스터 클래스를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레슨 개인 레슨은 못 받아요. 하지만 마스터 클래스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하실 경우 꼭 가세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제가 이제 너무 미국에 오래 살아서 좀 힘들게 이제 좀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진짜 진짜 버스만 타면은 3, 4시간 안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수 있는 작은 나라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에서 마스터 클래스가 있고 이미 그게 마스터 클래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 이제 아무리 싼 고속버스비를 모아서라도 그거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커리어에 투자를 그만큼 하고 싶다면은 그 정도 고생, 이건 고생이라고 저는 생각도 안 해요. 그건 솔직히. 그 정도는 감안을 하고 가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알기로 어떤 경우 이제 마스터 클래스 이제 돈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보통 마스터 클래스라고 하면 이제 거의 다 공짜인데 만약 공짜인 경우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향에 이제 뭐 데이비드 쿠퍼나 아니면 이제 뭐 필라델피아 수석 이제 제니퍼 몬톤 이제 커리스에 가르치는 선생님을 이제 모셔올 경우 당연히 가야 돼요. 이거는 핑계 없이 무조건 가야 돼요. 가고 싶다면은 이거 꼭뭐 커리스를 고려를 안 해도 이건 엄청난 기회이기 때문에 꼭 가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멀리 살아도 버스 타고 기차 타면은 어디든지 갈수 있는 아주 편안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에는 이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께 설득을 하려고 할 때도 이렇게 설득을 하세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냥 이게 내가 보통 개인 내가 매번 매일 이제 매주 받는 개인 레슨 선생님과는 더 다른 정보, 또 색다른 경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아봐야 되고 특히 유학을 고려하고 싶다면은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나의 스타일을 금방 볼수 있기 때문에 꼭 가야 된다고 저는 이제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마스터 클래스도 없어요. 개인 레슨도 못 받아.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미국으로 직접 가가지고 레슨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럴 경우 마지막 방도는 이제 온라인 레슨입니다. 이게 코로나 전에도 온라인 레슨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제 있었지만 이제 코로나 후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훨씬 더 개방적인 사고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그분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없다면은 온라인 레슨을 통해서라도 그분들과 이제 직접 만나보고 이제 배워보고 합이 어떤지 보고 그리고 얼굴을 익혀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영어 실력이 약간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 레슨을 이제 청하지 못하겠다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제 통역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바람하는 것도 우리 한국 호른 커뮤니티가 더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일본이나 중국 같이 훨씬 더 활발하게 우리 모든 연주자 한국에서 배출되는 호른 연주자의 질이 더 높도록 하는 걸 제가 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통역이 있다고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온라인 레슨을 할 때도 이제 제가 참여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고려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과 만나볼 때 일단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와 합이 잘 맞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어떤 특정한 선생님과 배우고 싶어요. 그 학교에서. 그래서 막 그리고 그 선생님의 막 프로필을 보고 그 선생님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아, 나 진짜 이 선생님이랑 진짜 잘 맞을 것 같아. 하지만 그 선생님의 그 가르치는 방식과 그 가르치는 철학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학생마다 배우는 스타일이 다 다르죠. 어떤 학생들은 이제 진짜 승부욕이 강하고 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말을 안 해도 금방금방 스스로 이제 터득을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막 계속 이제 챌린지를 해줘야 돼요. 막 이제 막더더 강하게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야 거기에 맞게 이제 뭐 싸우는 건 아니지만 이제 더 열심히 이제 승부욕이 나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제 진짜 막 소질은 있고 재능도 풍부하지만 약간 좀 소심해서 자신감이 약간 부족해서 좀 다독여주고 포옹해주는 그런 선생님의 스타일이 필요한 학생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과 직접 만나서 레슨을 받아보고 그분들과 내가 어떻게 잘 만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거 아주 큰 목적이고 왜냐하면은 나중에 들어간 그 학교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선생님 스튜디오에 들어간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합이 잘안 맞아요. 그러면은 2년, 4년 동안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얼굴을 익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명문음대일 경우, 명문음대 호른 스튜디오일 경우 원서 엄청 많이 와요. 제가 석사를 라이스에 원서 냈을 때도 한 70명, 80명 정도 원서를 냈고 그리고 요즘에는 100명 넘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보통 열리는 자리가 뭐 많으면 3개, 보통 2개이기 때문에 자리가 엄청나게 치열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이미 익혀놓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인종차별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 선생님들의 경우 동양인 학생들은
잘 구분을 하기가 힘들어해요. 이거는 제 경험에서도 느꼈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백인 얼굴을 이제 익히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다 감안해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이제 인사도 하고 레슨도 받아보고 시간을 좋은 시간을 뜻깊은 시간을 보내야 이게 얼굴이 익혀지고 나중에 직접 오디션을 볼 때도 그 선생님들이 아 기억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세 번째 스텝으로 이제 선생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거는 좀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 실력을 늘려야 하는 건데요. 이거는 물론 이제 음악원 같은 경우, 이제 커티스 음악원, 뭐 콜번 음악원 아니면 뭐 뉴잉글랜드 음악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토플 점수가 그렇게 평균보다 평균 토플인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뭐 Northwestern 대학이나 아니면 Rice University 같은 대학으로 가고 싶다면은 음대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전체 대학에도 들어가기 때 대학교에도 붙어야 되기 때문에 토플 점수가 이제 조금 더 높아요. 하지만 이 입시를 위한 토플을 떠나서 영어 실력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도 다 뉘앙스가 있고 맛깔나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좋은 선생님은 학생에게 어떤 이제 문제 파악을 하기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때 여러 가지 표현을 동원해 가지고 설명을 할때 학생들이 더 이해가 쉽고 더 빨리 이제 발전을 하는 것이죠.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도 고유의 그 표현이 있고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 영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당연히 그 선생님이 주는 정보에 100% 이해력뿐만 아니라 더그 선생님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더 깊, 더 멀리 습득을 할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 와가지고 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학사 학생들은 여기 온 후에도 충분히 이제 영어를 배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진짜 유학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진짜 모든 악기뿐만 아니라 악기 연습뿐만 아니라 영어도 진짜 연습하는 것만큼 열심히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스텝으로는 이제 졸업생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친 이제 친분 중에 그 학교로 나온 분들이 있다면은 직접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는 거죠. 이게 꼭 호른 한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호른으로 그 학교 간 사람일 수록 더 좋지만 왜냐하면은 이제 물론 선생님과 만나는 것도 좋지만 직접 그 학교에서 학생으로 그 학창 시절을 보내본 경험을 이제 더 이해하면은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더 걸맞는 이제 정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졸업생들이나 동창들 아니면은 뭐 동문회나 그런 곳을 찾아가서 그런 분들을 만나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레슨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데 한국이나 아니면은 아는 분들 사이에서 이미 그 학교를 나오고 그 선생님과 배운 분이 계신다면 레슨을 받아보고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선생님에게 좋은 말을 이제 넣어줄 수 있어요. 이게 뭐그 정직하다 안 정직하다를 떠나서 이제 더 좋은 추가 점수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노스웨스턴에서 가르치시는 이제 게일 윌리엄스 선생님의 스튜디오로 들어가고 싶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노스웨스턴에 나온 호른 연주자를 알고 있어요, 주변에. 그러면은 그분이랑 대화를 나눠보고 레슨도 한번 받아보고 해서 이제 진짜 그분이 게일 윌리엄스 선생님께 지금 이제 한국에서 멀리 와가지고 꼭 선생님이랑 배워보고 싶은 학생이 있는데 진짜 재능도 뛰어나고 총명해서 스튜디오에 좋은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오디션을 봤을 때그 선생님이랑 얘기할 거리도 하나가 더 생기고 그리고 일단 그 선생님이 이미 이제 좋은 시각에서 여러분을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이제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째는 내 커리어에 대한 비전 그리고 내 나침반을 뚜렷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선정을 제대로 이제 공부하고 연구해서 꼼꼼하게 고르고 세 번째는 이제 선생님과 만날 기회를 최대한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직접 만나게 되건 아니면 마스터 클래스가 되건 아니면 온라인 레슨이 되건 무조건 그 기회를 늘려야 돼요. 할수 있는 한. 그리고 네 번째는
악기를 연습하는 것만큼 영어 실력도 그만큼 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추가로 이제 그 학교를 이미 나온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아니면 이제 또 좋은 말을 또 넣게 이제 그런 커넥션을 더 만드는 것이죠. 요렇게 그냥 얼핏 봐서는 뭐 그렇게 뭐 새로운 정보는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런 거를 많이 안 해요. 그냥 뭐 테스트 열심히 하고 테스트 점수 잘 보고 이제 내신 좋고 아니면 이제 그냥 악기만 열심히 잘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도 뭐 물론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해봤듯이 점점 더 치열해져요, 음악이라는 분야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 꼼꼼하게 자세하게 더 열심히 할수록, 악기만 그냥 연습실에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통해서 이제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 어떤 학교에 꼭 들어가고 싶다면은 이제 열심히 연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만나보고 마스터 클래스도 가보고 어떻게든 얼굴을 익히고 여러 가지 방도를 통해서 이점을 더 이제 늘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좀 도움이 되길 바랬고요. 좀 이번 비디오는 상당히 길어졌지만 보통 때보다 유익한 정보가 됐다면은 저는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악기를 들고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이번 주도 항상 고운 소리 내는 연습 하시고, 이제 미래에 혹시 이제 어떤 미국에 있는 선생님과 레슨을 하는데 통역이 필요하다면은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기 때문에 네, 모두 파이팅 하시고 네,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